모여있는 국제유치원의 하루가 밝았습니다. 따따따따 비행기 나라라 나라라 높이 높이. 야 뭐야 너 왜 뭐 던져. 보자 그 성원이랑 친하게 지내지 말라고. 야 김태현 주문한테 사과해. 사과 싫어! 사과 싫어! 너 조용히 안 해? 사과 싫어. 싸우지 말고 다들 자리에 앉으세요. 자 자리에 앉고 우리 친구들 방학 잘 보냈나요? 네! 선생님이 방학 동안에 우리 체험학습 가서 가족들과 사진 찍어서 가져오라고 했죠? 네! 자 우리 먼저 중근이는 어딜 갔다 왔나요? 네! 저는 가족들과 워터파크에 다녀왔습니다. 와! 엄청 밝았다. 우리 중근이는 워터파크에 갔다 왔구나. 네. 그래 좋아요. 자 다음 우리 장군이는 어딜 갔다 왔나요? 저도 가족들과 워터파크를 다녀왔습니다. 오. 잠깐만 장군 곧 장군이가 안 보이는데? 저 여기 있습니다. 워터파크에 2박 3일 동안 2박 3일 동안 놀다 왔구나. 줄 서서 들어갔습니다. 성수기 때는 7살 때 들어가서 9살 때 나옵니다. 이것이 대륙의 클래스. 이야 사람이 정말 많네. 아주 대단해요. 자 다음은 우리 성원이는 어딜 갔다 왔나요? 선생님 저는 그냥 집에서 물 받아놓고 배 띄우고 놀았어요. 오~ 그냥 집에서 종이배 띄우고 논 거예요? 아니요 이거요. 그거 치우라고! 그거 치우라고! 어? 태훈아 그거 치우라고! 이거 타고 너네 집에 놀러 갈게. 오지마! 일 없으면 치우라고! 오지마! 성원이 자리하고. 아유 태훈이가 많이 놀랐네. 태훈아 괜찮아? 예. 오 그래 그래. 자 그럼 우리 태훈이가 어디 갔다 왔는지 한번 얘기해볼까? 저는 그 가족들과 함께 바닷가에서 불꽃놀이를 했습니다. 태훈아 아니 위험하게 그게 뭐야? 무슨 소리입니까? 우리 아바이가 제일 좋아하는 불꽃놀이입니다. 야, 그래도 위험해 보이잖아. 그만해. 왜 이렇게 말이 경사지니? 지는 맨날 쏘면서 나한테 한 번만 써도 뭐라고. 아니 왜 그렇게 싸우고 그래? 너희들은 싸우지 말고 알았지? 그리고 불꽃놀이는 정말 위험한 거예요. 네. 그러니까 절대로 하면 안 돼. 알았죠? 네. 자 그럼 다음 우리 상국이는 어딜 갔다 왔나요? 저는 가족들이랑 오사카를 갔다가 왔습니다. 이야 거기 휴가철이라 사람 엄청 많았을 텐데. 예? 아무도 없던데요? 사람 없어서 조용하고 좋았겠다. 충근아 그러면 우리나라에 놀러 올래? 미쳤냐? 야 좀 놀러 와. 거기 왜 가? 사람이 없단 말이야. 제발 그만. 너희들은 왜 이렇게 만나기 마음에 싸우니. 자 자리 앉고 다음 수업으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선생스키 선생스키 선생스키. 정훈아 선생님이라고 해야지. 선생님 스키 저는 이번에 동물들을 입양했다 스키. 어떤 동물? 귀여운 토끼 스키. 우와. 고양이 스키. 우와.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 오, 야 정훈아 이건 지금 얘기하면 큰일 날 것 같은데? 허스키. 우와. 시베리안 허스키. 우와. 아 놀래라. 밥 주고 올게 스키. 오늘 정훈아 잘가. 자 이어서 다음 수업으로 넘어가 볼게요. 다음 수업은요 우리 친구들이 좋아하는 끝말잇기 시간이에요. 자, 우리 끝말잇기를 그럼 장군이부터 한번 시작해볼까? 네 끝말잇기 시작. 방학 학교. 잠깐만 태어나 학교가 아니라 학교예요. 그리고 그렇게 위험한 단어 쓰면 안 돼. 알았죠? 자 다시 한번 해보자. 시작. 새우 우라늄. 잠깐만. 아니 태원아 너 어디서 자꾸 그런 단어를 들어가지고. 그럼 위험한 단어 얘기하면 안 돼. 알았지? 자 다시 한번 해볼게요. 시작. 석탄 탄도미사일. 잠깐만. 자 왜 이러고 있어. 오지마 오지마 오지마. 잠깐만 잠깐만. 태원아 너는 끝말잇기 하면 안 되겠다. 자 그러면은 끝말잇기를 준근이랑 상국이가 한번 해보자. 네. 냉장고. 고무신. 신. 신사참배. 신사참배? 배. 앞에 배. 앞에. 아, 앞에 싫어. 앞에 싫어. 앞에 배.
상국아, 응? 너도 같이 가자. 우린 친구잖아. 고마워.